안녕하십니까. 그 조금 전에 그 촬영을 하다가 그 이제 용량이 다 돼서 꺼졌는데,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거죠. 헨리 8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이 잘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엠블린이라는 마리아 스튜아르다라는 로베르트 데브루라는 도니체티 3부작 오페라를 하면서 스테판 츠바이크의 그 메리 스튜어트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스테판 츠바이크 책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도 재밌지만 메리 스튜어트가 더 재밌어요. 최고의 그 인문학의 어떤 마키아벨리적인 요소들도 많고, 인간과 권력과 사랑, 이런 치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글을 되게 잘 씁니다, 스테판 츠바이크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과 오페라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술을 접하면서 느낀 게 이게 있어요.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이제 프로이트든 뭐 그리스 비극이든 그런 게 있는데, 딸은 엄마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아들은 아빠처럼 절대 되지 않을 거야. 이게 가장 큰 성장이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돈 주반니처럼 석상 기사를 죽였던 것처럼 종교에 무릎 꿇지 않고 지옥불에 내던져 졌던 것처럼 성장을 위해서 헨리 8세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 여섯 명의 제인 시모어, 세 번째 제인 시모어였죠. 아라곤의 캐서린, 그 다음에 앤 블린을 안나 볼레란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인 시모어에서, 그리고 4번, 5번, 6번 또세 명의 여성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그보다 더 많겠죠. 그리고 여섯 명의 여자가 일단 공식적으로 보통 그림이나 이런 스토리에 나오는데, 지금 소름 끼치도록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강의 중에서 그런 현상이 저는 가끔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헨리 8세가 목적이 여자로 지금 나오죠. 예. 여자를 위해서 그 바람기와 그 성욕, 정욕, 그런 이제 에로스를 위해서 가톨릭을 저항하고 싸우고 나와서 성공회를 다시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여자를 이용했다는 느낌도 많이 들죠. 예. 그 여자들과 재혼을 하기 위한 거는 포장으로 꾸며놓고, 교황,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재를 받지 않고, 관리를 받지 않고, 영국이라는 나라로 오롯이 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종교가 당연히 나와야 됐었고, 귀족들의 힘을 얻었고, 왜냐하면은, 제국주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국주의죠. 지금 미국처럼. 그리고 기존의 대항해 시대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강국처럼 종교로 압제를 하는 거죠. 면죄부가 그 전형적인 예였고.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 종교로서. 그래서 파문당하면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독립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항상 정치와 성은 같이 가는 것이고 돈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자기도 뭐 물론 그 자기 어떤 기질이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거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에서 압제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과 힘을 합쳤겠죠. 어떤 세력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힘을 키우면서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시대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면서 영국은 지금의 대영 제국이 됐고, 그 자식 나라 미국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모든 역사가 여자의 치마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물론 그 얘기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헨리 8세는 분명히 그 근본적인 뿌리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그 바람길을 이용해서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바꾼다면은 자기가 수십 번 결혼해도 되죠. 그건 그의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 전체를 바꾸게 되면. 그래서 아, 그 헨리 8세의 어떤 진정한 그 의미, 그때 왜 그랬는가, 로마 교황청하고 왜 대립했는가, 스페인 특기 가톨릭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죠. 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었고, 근데 그것이 기존의 거를 또 더 세게,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강력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루터와 칼뱅, 결국은 프로테스탄트가 더 급력적으로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중간에 성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1대1로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 과정이었고, 그게 이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시면은 딱 그 기독교 나라에서 그 이후에 카톨릭이 원래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노에서 어떤 돈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후에 생겨난 청교도 성공의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대항해 시대에 예수회가 중간에 경계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종교도 역시 돈이 목적이죠. 예. 종교 자체도 목적이겠지만 둘 다 똑같은 거죠. 전도와 돈, 권력 이런 건 이제 같은 메타포로 가셔야 돼요. 항상 숭고한 것과 세속적인 같은 양면이기 때문에 베르니니의 성테레사의 법열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안다 그랬죠. 세상은 모순 덩어리고 역설이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것이 가장 세속적이에요. 원래 가장 세속적인 여성이 가장 숭고할 수 있고요. 성모 마리아냐? 아니냐? 그거죠. 그 어떤 철학자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여성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면 매춘부다. 순고함과 세속성과 관능성은 똑같다는 거죠. 예. 그 철학자는 아마 그 지금 세대에서는 그런 말 하면은 뭐 큰일 나지만, 그걸 그 어떤 표피적인 의미보다는 바로크 시대의 어떤 컨셉 같은 거죠. 성 테레사의 법열의 그 아주 관능적인 세속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 순고함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여자는 성모 마리아이거나 매춘부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도 그 이중성이 있고요.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시면 마스네 타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음악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바그너예요. 바그너도 굉장히 순고하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관능적이고 섹슈얼리티, 네, 성적입니다. 바그너 음악은 궁극의 황홀경이기 때문에 드리스탄과 이졸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페라를 얘기했는데, 오페라도 결국은 그 그리스 시대 그리스 비극을 재현한 1607년 이제 몬테베르디에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의 그리스 비극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게 했을까요? 그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 오페라 세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극을 통해서 어떤 폭력과 야만성을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정화시키고, 그리스 가면극에서는요 절대 폭력적인 장면은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고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만성과 폭력성은 질서와 조화와 예술에서 관리되도록, 그리고 정화되도록, 그리고 그 교육되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그 폭력성이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원래는 섹스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럴 시기에 그 가장 그 청소년 시기가 그때 결혼을 다 해야 되는 시기가 현대에 와서는 어떤 하나의 억압된 과정이 돼버렸죠. 군대까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아이들은 어떤 몰입될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그죠? 뭔가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뭔가 그 욕구를 어떤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만 이렇게 학교에 학원에 이렇게 매몰돼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는 그 짐승도 그렇잖아요. 가축들도 마치 지금 그 후라이드 치킨 우리가 많이 먹는 것처럼 막 그 그죠? 그 좁은 집에 달걀 많이 넣으려고 그 병아리 닭을 이렇게 막 그 좁은 곳에 모아놔가지고 계속 알을 만들게 하고 닭을 죽여서 튀기게 하는 그런 메타포랑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사랑도 해야 되고 이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자본주의라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 아까 얘기도 좀 잠시 드렸는데 이 오페라에서 진짜 막스 베버까지 지금 헨리 8세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 기독교와 자본주의와 그다음 자유민주주의 이 3종이 서양 애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그런 자연과 그죠? 그리고 예술을 즐기고 자기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예전에 어떤 행복했던 그런 일상에서였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면서 지금 내가 사회에서 원하는 거에 맞춰서 탁탁탁 마치 공장의 어떤 그 스텝처럼 딱딱딱 이거 맞물려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결과물을 잉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의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런 입시와 취업뿐만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독서와 이런 걸 많이 접해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사람은 똑똑하죠. 저보다 다 똑똑한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그 사고나 독창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물의 본질을 보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TV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죠.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다 옳은 줄 알고 그냥 그 판단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향후에 어떤 투표나 정치나 사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의식이 깨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교육과 정치가 이렇게 잘 될 것인데 지금 너무 책을 안 읽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결정 판단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제가 정치에서 사회에서 옳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옛날에 그리스인들처럼 그 정도의 철학할 수 있는 의식과 인식과 분별력과 변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옳은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그 용량과 어떤 나의 어떤 기본기를 오히려 취업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고 잘하고 내한테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아는 것이 먼저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뒷부분에 있는 것들인데 그게 인생의 전체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무슨 팟캐스트 방송이나 이런 데도 현혹되지 마시고요.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려 다니지도 마시고 어떤 그 선동하는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인문고전 한 10권만 읽어봐도 그런 여러가지 방송에서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젊은이들이 휩쓸려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그 누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수강생 중에서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이 말처럼 정치가 먼저일까요? 교육이 먼저일까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사회가 잘,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모든 제도나 경제나 뭐 국가적으로 외교든 안보든 정치가 잘 돼야 교육이 변화할까요? 교육이 잘 돼야 정치가 변화할까요?
이건 당이 먼저냐 아래 먼저 똑같죠. 교육제도가 우선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건 이미 교육이 잘 돼야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교육이 먼저인데 그 교육이 이렇게 제도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그 먼저 정치인들이 그런 과정을 입법이든 뭐는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아니 먼저냐인데 그래도 하나 제가 얘기한다면 교육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교육이 먼저 해서 좋은 정치인들 만들고 좋은 구성원들 만드는 거죠.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구성원과 정치인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도 전 닭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